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이 함께하는 PLC 제어 기술자 3급 시험에서 두 번째 과제죠. 저희가 PLC 신호회로 중 퀴즈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공개 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완전히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가 변형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시험을 대비하는 것과 함께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하게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과제의 목적과 요구사항, 동작사항, 구성도 뿐만 아니라 이 타임차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천천히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요. 먼저 과제의 이름은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 명의 참가자가 나와서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사회자로부터 권한을 받으면 답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퀴즈 프로그램이죠. 이 과제의 목적은요. 퀴즈 프로그램에서 여러 명의 참가자 중에 먼저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만이 답변할 수 있는데요. 총 5문제 중에서 더 많이 문제를 푸는 팀이 우승하는 그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살펴볼까요? 먼저 아이오리스트와 타임차트를 참고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동작사항에 맞도록 수험자가 지참한 PLC의 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제 제출한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재작업할 수 없으니 시험 시간 내에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잘 활용하시거나 전원을 인가했을 때 동작 검사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프로그램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LC의 전원을 공급할 때는 오결선이나 단자 접속 불량에 의해서 단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PLC 레더도 작성할 때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변원 검출 접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발언 램프가 점등된 경우에 모두 정답을 말했다고 가정하고 이 발언 램프의 색상이 같은 참가자를 한 팀으로 가정합니다. 적색팀은 1번, 3번 참가자, 녹색팀은 2번과 4번 참가자입니다. 동작사항도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1번 참가자가 버튼을 누르면 1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점등됩니다. 1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서는 이 다른 참가자, 예를 들어 2번 참가자가 버튼을 눌러도 2번 참가자 발언 램프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리셋을 눌렀을 때만 1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소등되며 다른 참가자 버튼을 눌러서 동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2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점등되었다면 이제는 3번 참가자 버튼을 눌러도 3번 참가자의 발언 램프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행자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 2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소등되면서 비로소 다른 참가자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1에서 3 또는 4에서 6과 같이 여러 경우의 수로 참가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던 중에서 만약에 리셋 버튼의 입력이 총 5회가 된다면 채점 램프와 모든 참가자의 발언 램프가 타임차트와 같이 1초 간격으로 3회 전멸하고 소등합니다. 그리고 회로는 초기화됩니다.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구성되는지 그 구성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이오리스트와 구성도입니다. 입력부부터 한번 볼게요. I00는 입력 1번 참가자 버튼입니다. 01은 2번 참가자, 02는 3번 참가자, 03는 4번 참가자, 04는 진행자의 리셋 버튼입니다. 각각 PB1, 2, 3, 4, 5를 사용할 거고요. 출력부는요. 이 00, 01, 02, 03, 04가 각각 1번 참가자 발언 램프, 2번 참가자 발언 램프, 그리고 03는 3번 참가자, 그 다음에 04는 4번 참가자 발언 램프입니다. 이때 02는 채점 램프이면서 YL1입니다. 각각 RL1, GL1, RL2, GL2를 사용하죠. 구성도를 살펴볼까요? 여기 진행자 리셋 버튼이 있고 채점 램프가 있고 그리고 이 1번 참가자의 발언 램프가 00, 3번은 03, 여기 1번 참가자 버튼이 00, 2번, 3번 참가자 버튼이 02입니다.
2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01, 4번 참가자 발언 램프는 04, 그 다음에 2번 참가자 버튼이 01, 4번 참가자 버튼은 03입니다. 각각 버튼과 램프가 있는 것이 이 회로 구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동작상 한번 살펴볼게요. 타임 차트는 비교적 간소화된 편입니다. 자, 1번 참가자 버튼을 누르면은요. 1번 참가자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그리고 1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점등되고요. 이때 2번 참가자 버튼을 눌러도 뭐 다른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리셋 버튼을 눌러야 이제 1번 참가자 발언 램프가 꺼지면서 다른 참가자에게 기회가 제공되죠. 이제 2번 참가자가 만약에 누르면은 그러면은 2번 참가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자, 그때 역시 또 다른 참가자가 중간에 눌렀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죠. 진행자가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만 또 다시 다른 참가자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이때 3번 참가자가 누른다면 이제 3번 참가자 램프가 켜지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3번 참가자 누르면은 역시 3번 참가자의 램프가 점등되겠죠. 진행자가 리셋을 한 다음에 4번 참가자 버튼을 누른다면 그럼 이제 4번 참가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채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채점 램프가 그런데 몇 초 동안 점등되냐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총 6초 동안 점등이 되고 이 동안 모든 참가자의 발언 램프는 타임 차트와 같이 교대로 전멸합니다. 1초 온, 1초 오프를 반복해서 동작하게 되죠. 그리고 진행자가 리셋 버튼을 몇 번 눌렀을 때 바로 이러한 기능이 있느냐?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눌렀을 때 바로 이런 동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각각의 참가자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램프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리고 카운터 입력에 의해서 마지막에 채점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구분하신다면 사실 이런 퀴즈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동작들을 이해하는데 아마 더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어서 계속 저희는 시간이 그리고 문제가 허용되면 계속 공개 문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